애국장교의 문제항을 향한 경고문. 우리는 자유대한의 역사와 헌법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유대한의 보통 사람이다. 자유와 시장과 동맹을 사랑하는 자유민주 시민이다. 우리에게 자유와 시장과 동맹은 호흡이고 심장의 박동이다. 그런데 문제항 당신은 자유를 존중하는 우리와 다른 사상과 이념을 보여주고 있다. 생명과 같은 자유를 뺀다고 했고 월남이 적화통일되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당신의 자서전에 자랑스럽게 썼으며 당신이 정권을 잡으면 연방제 통일, 적화통일을 하겠다고 했다. 간첩 신영복, 김일성의 주체사상 신봉자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했다. 당신의 실제 행위는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당신은 적을 사랑하면서 대한민국의 지난 정부 대통령과 인사들을 사법으로 살인했다. 나는 종북주사파 문재앙 정부에게 반대한다는 국민적 양심의 소리를 전한다. 750만 민족살인마 김일성 주체사상, 살인마 김일성의 연방제 적화통일의 신봉자인 문재앙, 당신의 정체성에 반대한다. 당신이 집권을 하더라도 국가를 부도내거나 파괴하리라고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다. 당신은 우리의 주적 750만 민족살인마 전주김과 김일성, 김정은,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3대 세습살인마 김정은에게 길동무라는 표현으로 미화하며 DMZ 오솔길 산책쇼를 통하여 평화의 길로 간다는 표현으로 당신의 붉은 정체성을 드러냈다. 이제는 국정농단, 국가파괴, 경제파탄 간첩질과 이적, 여적행위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외국 언론은 당신의 행위를 간첩행위로 규정했고 외국의 정치평론가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고 평론하고 있다. 당신은 속으로는 줄기차게 적화를 추진하면서도 겉으로는 부정하고 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적을 도우려고 하는 붉은 정책과 국가를 파괴한 현재의 이적 행위는 당신이 자행한 이적성과 여적성이 당신이 이 나라의 간첩임을 증명하고 있다. 힘으로 왕위를 찬탈한 세조의 신하 되기를 거부한 사육신과 생육신처럼 우리는 촛불정변을 유도하여 정권을 찬탈한 문재앙 종북주사파 정권의 국민으로 살기를 거부한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걸으라고 했던 국군 장교의 혼으로 독재 권력자 문재앙에게 항거한다. 새로 부활할 자유대안을 위해 재건 준비해 온 국민과 함께 목숨 바쳐 싸울 것을 자처한다.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종북주사파 살인 정권에 결사항쟁한다. 적을 적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유시민을 불안하게 했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당신이 임명한 안보 관련 장관과 합참의장이 국회에 나와서 당신을 위식하느라 적을 적이라고 말하는 아주 간단한 답변도 못했다. 한국군이 먼저 양보해야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는 궤변으로 당신은 항복에 준하는 군사합의를 자행했다. 또한 미친 듯이 무장을 해체하고 있다. 군인마저 자기 생존이 어려운 지경이 되었고 해병대를 눈뜬 장님으로 만들어 서해 방어를 막는 NLL 무력화에 반기를 들었다. 경제와 외교는 말아먹어도 재기의 기회가 있지만 안보는 한번 무너지면 국채가 무너지기에 부활하지 못한다. 로마와 월남이 그러했다. 당신은 안보 파괴라는 오만한 덫에 걸린 야수와 같다. 야수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자비와 사랑이 절대 아니다. 야수는 죽이는 게 인류를 보호하고 지키는 길이다. 야수가 속여서 찬탈한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호국정신과 정의의 혼을 지닌 사관의 양심은 영원하다. 북한에 미쳐서 국고를 축내고 혈세를 낭비한 문재앙 정권에 반대한다. 당신의 집권 20개월은 오로지 북한만 바라보고 정책을 폈고 비굴하고 일방적인 퍼주기의 역사다. 우리 국민이 얻은 것은 불안과 허탈과 분노뿐이다. 지난 70년의 적화통일만을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핵을 만든 것이 북한 전주김과 김일성 사이비 종교집단인데 북한 김가 정권을 지원하고 옹호하고 투자한다고 북한이 변할 일체의 이유가 없는데 당신은 싹이 틀 수 없는 사막과 황무지의 씨앗을 뿌렸다. 그것도 국민 몰래 자행했다. 대북 지원을 감추려고 전산을 멈추고 지웠다 한들 다른 어딘가에 그 데이터는 저장돼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은 주주 모르게 엉뚱한 곳에 투자하여 주주,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악랄한 경영자이다. 독선적 투자로 실패한 경영자는 배임죄로 쫓겨나듯 당신은 북한 투자 실패로 곧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당신은 탈원전 정책으로 수천 조원의 해외 원전 사업의 싹을 자르고 뿌리를 뽑아 말려버렸다. 국내 방산업체를 적폐로 몰아서 방산업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붕괴시켰다.
그냥 있으면 진행될 국가의 미래 먹거리 사업에 초를 쳤고 당신은 해외에서 어떤 수주도 받아오지 못했다. 당신은 대통령 박근혜의 4년간의 청와대 특활비 43억을 문제 삼아 형량을 3년 증가시켰는데 당신은 1년 동안 97억의 특활비를 사용했고 휴일과 심야의 술집에서 사용한 특활비만도 엄청나다. 참으로 파렴치하고 비열하고 추하다. 그 죄 값을 또 같은 잣대로 계산하면 3천년은 넘게 나오리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한 사법체계를 전면 거부한다. 우리는 새로 부활할 자유대한의 국민으로서 아래와 같이 희망한다. 우리는 안전과 안보를 팽개치고 적과 연방제 통일, 적화 통일을 도모하는 문재인 정부를 증오하고 혐오한다. 우리는 안전과 안보를 생명으로 알고 동맹과 손잡고 군사외교 역량을 강화시킬 미래 자유대한의 안보 우선 정부를 지지하고 응원한다. 우리는 집권 세력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폐로 몰고 탄압하는 전체주의 문재인 정권을 강력하게 거부한다. 생각이 다른 것은 서로 보완 발전할 수 있는 다양성으로 인정하고 저마다의 장점을 살려서 국부를 증진시킬 자유시장 체제를 선호하는 미래 정부를 지지한다. 우리는 허상과 상상에 기초한 엉터리 경제정책으로 서민의 산마저 피폐하게 하고 국민을 실험용으로 생각하는 종북주사파 문재인 정권을 거부한다. 우리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생계와 밥벌이와 편익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돕는 조만간 등장할 국민 섬김 정부를 적극 지지한다. 2018년 12월 17일